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I'm back to Kia. 자, 9월 첫째 거래일 3일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변동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 개인이 지금 콜 사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안 맞아요.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서는지 여부, 그러니까 선물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온지 여부 체크 잘 하라 그랬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전략매도입니다. 전략매도 먹을 만큼 먹었어. 여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자, 뭐라고요? 저항권에서 장대 언봉 밀리면 쳐다보지 말라고요. 다 매도, 전부 매도. 안 던진 사람 전 책임 못 져요. 올라가도 책임 못 져. 그런 거 마음에 두지는 마세요. 눌려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46,500원. 시장 빠지면 이거 못 갑니다. 자, 오르만큼 올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홀딩하겠습니다. 적당하니까. 외국계 들어와요. 더 잘할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LG화학은 양호 홀딩. 자, 삼성전자를 오늘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왜? 지금 지수가 좀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패대기 치놓고 밑에 있는 애들 뭐 적당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현대차 시집 갈 때까지, 애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중장기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닥터케는 그렇게는 안 들고 갈 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주식이다. 물려도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올라가면 팔아먹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주면 돼요.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더 물려가지고. 이해되신다? 7번 현대차 외국계 들어와요. 외국계 안 들어온 애들 지금 삼성전자 조금 쉬어가는 거 이거 빼고는 외국계 다 들어와. 이거 매도 시그널 맞아요. 팔아야 돼요. 자, 여기서 팔지 말라고 잘 끌고 왔어. 이제 팔면 돼요. 잘 끌고 왔습니다. 그거 파란 거 가지고 현대차 사라 그랬습니다. 교체 매매입니다. 교체 매매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완박 말고 한번 밑에 조금 눌려도 한번, 올라타도 한번, 서너 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당히 비중 조절하시고 적당히 사세요. 걱정 없어요. 현대건설 플러스권에서 조금 밀리는데 걱정 없습니다. 홀딩 할랍니다. 홀딩.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약하게 매도네. 상관없어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기조 매수세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셀티룡 삼형제 밀릴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와, 죽입니다. 절대 안 그랬어요. 아침에 여기 깨진 순간 던졌어야 돼.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거예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많아요. 그리고 테마섹, 자, 보유예수 물량 내일 풀린답니다. 시장이 출렁출렁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자, 딴 거 모르겠어요. 저는 3월달에 블록딜 이후에, 블록딜 이후에 쫙 빠졌네요. 일단 그것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걔들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가상으로는 처진다에 일단 걸겠습니다. 주가상으로 딴 거 모르겠고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타야 돼요. 오늘 강하게. 자, 밀리는 것 오케이 괜찮아. 매우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게 대박 밀리고, 대박 밀릴 때 던지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20일 돌파 못했죠. 여전히 못 간다. 여기 또 못 갔죠. 양봉 섰으면 그 다음날 올라타야 그나마 갈 수 있는데 밀리죠. 추세 다 꺾였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셀티는 헬스케어 여기서 던져라 그랬어. 분명히 어저께 반등 나올 때, 자, 오늘 처지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거 감고 내려가는 순간 밑으로 깨집니다. 깨질 가능성 훨씬 높다 걸겠습니다. 추세 다 깼어요. 외국계 매도 들어옵니다. 최근에 별로 매수세 안 좋아. 알아서 하시고요. 책임 못 집니다. 올라가도 책임 못 지고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자, 셀트리온 제약만 그나마 붙들어주고 있어요. 안 던진 분 계신다. 밑에서 잡아서 안 던졌다.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줄렁.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집안이 흔들흔들하면 이게 지 혼자 이 위로 대박 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시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좋습니까? 플러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전부 플러스. 외국계도 들어오네요. 양호. 자, 여기면 잘 지키면 되는데 조금 처지는 거 인정합시다. 왜? 흔들흔들하다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셀트리온에 흔들림 나오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하면 역발상 해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3개 막 흔들리는데 밑에 잘 가고 있죠. 여기에서 교체 매매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이오의 비중을 펀드에서 좀 실을 넣으면 자, 셀트리온 줄였다 칩시다. 셀 삼형제. 그럼 살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살만하네요. 현재. 조금 처지는 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방 띄울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러나 바이오에 적당한 비중 실어가겠다고 회의가 있었다면 셀쌈 던지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 앤드 한미약품 들어올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HLB 좀 눌려주면 좋겠는데 안 눌리죠? 이런 게 더 가요. 나중에 못 따라가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쳐지면 땡큐하고 받으면 돼요. 9만원대. 신라젠 이거 저항대니까 접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여기 3개 여기 3개 관심 있어요. 밑에 거 관심 없습니다. 자, 아침에 네이처셀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아 했습니까? 위에 꼭다리에서 좋다고 들어갔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위에 꼭다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천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좋다고 간다고 따라 들어갔다 5천원 6천원 밖에 안하네. 아유, 사지 작살나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이로매드 자 눌려주면 되는데 이런 건 저는 지금 접근 안 할 거예요. 제넥신도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나. 자, 메디톡스도 모양 괜찮아요. 그럼 모양 괜찮은 거에 들어가야 돼. 모양 괜찮은 거에. 아, 메디포스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넣어줘야 되겠다. 나중에 할게요. 바쁩니다. 자, HLB 중 좀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갔으면 바람이. 그래요. 그래 좀 사주죠. 사주기를 기다리는데 안 눌려져요. 제 LG화학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입니다. 끝내주기 가잖아요. 못 따라 들어가요. 왜? 물릴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고 여기서 또 추가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뭐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여기 사 이랬다가 밑을 물려버릴 때 못 놓고 밑을 더 쳐져버리면 그 사람도 손해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못해서 굳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눌려줘야 때릴 수 있는데 안 눌려줍니다. 삼성 한미약품하고 눌려줘야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양호 한 그룹 가고 있어요. 양호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조금 눌려주면 이거 관심 있다 했어요. 안 눌려주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 끝내주게 땡겨야 되겠다 싶은 건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붕 띄울 수 있거든. 못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잘하려고 끊었다가 잘못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안 끊는 거예요. 자, 닥터 케이 니 말 왔다 갔다 하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서 이만큼 끌고 간 거는 이제 다 던지라 그랬어요. 좀 전에. 왜? 올라가 봤자예요. 올라가 봤자. 예? 올라가 봤자예요. 시장 흐름도 밑으로 처지고 있고 다 챙기래. 여기부터 조심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절반 던질라다 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 한 이후에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밑으로 처집니다. 토해내기 싫어요. 끝났냐? No. 46,000 얼마 여기 적당히 와가 양봉 세우면 또 들어갈 겁니다. 이평선 다 돌려내고 No problem. 오케이? 이거 천천히 사 들어갈 겁니다. 걱정 없어요.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노 프라브론. 이거 다음 턴이라 그랬어요. 자동차 한 번은 갑니다. 뭐 그렇다 대박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모르지만 대박 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처져 있어요. 그러면 적당 살만한 거 이거 적당하게 분석해 보면 이평선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띄우면 위로 올라가요. 13만 1000원 이상. 그러면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 짱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신나게 사 들어오고 있는데 밑으로 대박 깬다고요? No. No. That's no, no. 위로 올라간다고요. 적당히. 처져도 걱정을 마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적금 대신 주세요. 그게 가능한 권력입니다. 저게 꼭대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렇게 삼성전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4만 4천에서 딴 사람 안 들어갈라 할 때 들어가라고 올라갔어요. 7, 8% 먹었어요. 참고로 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외국인 수급 잘 돌아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장중 스팟 마치도록 하죠. 장중은 바빠요.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